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러 가다가 꽃잎 속에 숨어있는 나비한테 반해서 나물 캐는 바구니에 예쁜 나비가 가득. 여러분, 이곳은 나비의 고장 한평입니다. 대물 낚시로도 유명한 대동지입니다. 어제 도착해서 대를 펴고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있는데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제 보강대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옳거니 이 풍경에 취해 물과일을 날아다니는 저 나비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호접춘몽의 물화일체가 생각되는 그럴 정도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봄붕어 한 마리가 제 바늘을 물어준다면 자연과 붕어와 저와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마리 나비가 되어 한평에 자리한 대동조 수지를 이것저것 날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한평 낚시 시작합니다. 아, 나비는 올해나 나온다고요? 그럼 꿈이었나 봅니다. 여하튼 들어가시죠. 한평에 위치한 대동지는 34만 평에 달하는 대형지고요. 오래전에 배수와 부르길이 유입되어 현지꾼들은 잘 찾지 않는 저수지였는데 간혹 한번 터지고 나면 관고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저수지입니다. 오늘 제 채비는 우선 천명급 프리미엄 블랙 36대부터 42대까지 9대를 편성했고요. 채비는 올 수유입니다. 목줄은 25cm 외바늘입니다. 미끼는 옥수수 어분 그루텐을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지 최상류인데요. 아직 덩어리들이 안 붙었습니다. 어린 녀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알짜리는 보고 갔는지 지금 2월 말이니까 아직 알짜리 보러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덩어리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45만 45. 아이, 그래, 오짜 복이다. 45까지만 나와줘라. 정말 앞바람에도 딤플지는 잘 날아갑니다. 원더풀입니다. 던질 때마다 놀랍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바람이 좀 분다든지 이럴 때 던져보면 그 진가를 알 겁니다. 오우, 너무 나가네. 살살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딤플지야 날아라.
오, 그래. 아우,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아, 지금 이 바람은 카메라에도 보이겠습니다. 아우, 구독, 좋아요. 오! 아. 오. 와, 힘쓰네, 힘써. 와. 뭐냐? 너는 붕어인데, 아. 들어갔습니다. 아, 한 9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9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대동지 붕어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다시 한번 낚시. 아. 자, 오, 이거 뭐야? 와, 이게. 와, 아까 몇 번 입질 왔었는데 이게 물고 있었네요. 뭡니까? 이게 붕어입니까? 아이고, 야. 자, 또, 이거는 7치짜리가 나왔습니다. 7치 좋습니다. 7치. 7치 붕어. 아이고, 이런 것 참, 에이. 입질입니다. 오. 얘야, 아, 이거 또 굵어지지 않네요. 이리 와라. 오, 요건 좀 씨알이 좀 얼척기. 오.
조금 됩니다. 예. 씨알이 아쉽네요. 대동지. 에이, 그 이런 거라도 삼태기로 잡아야 분량이 나올까 원. 불러옵니다. 어이구야, 이게. 아. 아이고, 옆으로 살살 끄네요. 마리수는 제법 나오는데, 씨알이 아쉽습니다. 또 넘어왔냐? 아이고. 오. 아이고, 여러분. 아, 손맛은 좋습니다만. 계속 씨알이 아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계속 씨알이 아쉽습니다. 자, 한 평에. 나비의 고장 한 평에 토종붕어가 예쁘긴 한데 아직 씨알이 좀 아쉽네요. 여기도 아직 이른가요? 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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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빨랐나? 아, 빨랐다, 빨랐어. 야, 이번에 멋지게 올라왔는데 또 쌍둥이들만 나옵니다. 자, 와라. 하나, 둘, 우와. 대동지 봄뽀입니다. 쌍둥이들만 나옵니다. 대동지 봄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쁘긴 합니다. 늘씬하고.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붕어. 아, 입질만큼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멋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토종붕어다, 이러면서 올라왔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입질인가? 오, 입질입니다. 와, 이거 입질이었습니다. 이야, 왜 안 나오냐? 아, 걸렸냐? 아유, 아. 넘어갔나요? 오, 조금 씨알이 굵습니다. 오, 야, 아홉치, 아홉치 들래나? 아홉치, 딱 요런 사이즈들만 나옵니다. 아, 아. 여러분.
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야, 어우. 이거 왜 건너가냐 또? 아이고야. 아유, 붕어가 날라옵니다, 날라와. 아이고, 이게. 아, 참나. 보여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오, 여섯치. 에휴, 예. 아이고, 그래도. 놓쳤다. 아, 이런. 아, 쫄림 환상이었는데. 시작입니다, 이제. 아, 나비의 고장 한평에서 2박 낚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후배들과 동출한 예전 30여 년 전 추억을 끄집어내서 술안주도 하고 간간이 올라오는 찌맛 손맛 다 봤습니다. 물가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만도 설레는 것이 우리 낚시인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동지 2월 말인데 좀 이른 듯 싶고요. 이 시기는 아마 수로 쪽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만 붕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씨알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집에 보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2박 낚시지만 사실은 1박 낚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오늘은 배수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붕어가 거의 안 나왔고요. 자, 자 이제 비록 분량을 만족시켜주지 않은 녀석들이지만 그래도 이 녀석들이 4자가 되고 5자가 되고 이 다음에 다시 만났으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따박따박 나와줬고요. 제일 큰 게 한 요 정도. 8치, 9치 정도. 자, 이 아이들을 보내고요. 보내고 오늘 저는 여기서 밤에 크루징을 하겠습니다. 왜냐? 내일 아침에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한 3박 4일 정도 하려고 왔었는데 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얼른 밤이라도 철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내고 자, 5자가 돼서 와라 얘들아. 어제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러니까 뭐 한 4시간 반 동안에 잡은 조카입니다. 7, 8 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보실 거죠? 아! 나비는 5월에나 나온다고요? 그럼 꿈이었나 봅니다.